안녕하세요, 다 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에 여기 성당동 쪽에 보면 도류시장이라고 있거든요. 도류종합시장 건너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매물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매물을 좋아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실 없는, 그리고 공실 걱정 없는 통상가 매물이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딱 그런 매물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 성당동인데요. 성당동 차량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 성당동 아파트 밀집 단지입니다. 저기가 레미안이 편한 세상, 그리고 두산 이브, 코오롱 하늘채 등, 그리고 달서 구지구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 세대수만 해도 약간 6-7천 세대 정도는 되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은 달서구 감삼동인데요. 이 달서구 감삼동 이쪽에 주택지도, 주택 개수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토탈 통틀어서 아파트랑 주택이랑 합치면 거의 한 만 세대 이상은 거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주택지와 그리고 아파트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매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현재 내려가고 있는 방향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중심도로 달구벌대로죠. 달구벌대로 감삼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인데요. 도보로 내려가면 천천히 가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또 부가적으로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대구 신청사 부지 당장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보류시켜놨는 두류 정수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제가 영상을 쭉 비춰주면서 내려왔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마다 공실, 뭐 임대 중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건물 또한 임대는 없고요. 오늘 건물은 또 건물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감삼동 쪽에 서 있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 성당동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 아, 길 건너편에 있으면 물건이 더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길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건물 구성이 참 좋아요. 1층에 소뚜껑 삼겹살, 소단지 삼겹살, 이거는 저 프랜차이즈가 생겨날 때쯤 해서 입점해서 한 10년 이상 장사를 하고 있는 삼겹살 집이 임차되어 있고요. 2층, 그리고 3층, 4층, 5층까지 모두 학원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층은 폴댄스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학원이 왜 이렇게 많냐? 이 건물 뒤편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길 건너 초등학교까지 감삼 초등부터 시작해서 경화, 원화, 중고, 상서, 중고등학교까지 학군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이쪽에 유동인구가,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다양한 연령대의 유동인구가 이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시인성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저기 조금 더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앞에 육교가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대구시 교육원입니다. 그 옆에는 바로 감삼초등학교가 있고요. 감삼초등학교에서 성당동으로 진입하면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죠. 아마 임차인 분들도 이런 건물의 광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할 때 만족도가 더욱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 건물 제가 건너가서 건물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 옥상 입구에 앞에 왔는데 옥상에 이제 문이 잠겨 있고요. 복도 내부 한번 보니까 관리 상태,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상태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앞쪽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고요. 그리고 대구 광역시 교육연수원이 바로 위치해 있고, 그 뒤에는 감삼초등학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건물이 학원 건물이지 않습니까? 1층에 삼겹살집 빼고 다 학원들이 임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뒤에는 경화여고 그리고 원화중고 그리고 상서중고 매혹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 다양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뒤쪽에는 이랜드 타워, 이랜드가 또 호텔을, 레지던스 호텔을 또 개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편에는 야외 음악단까지 가까이 있는 입지고요. 이 앞쪽에는 주택, 감삼동 주택지입니다. 이쪽 감삼 내거리 쪽에도 현재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었죠. 이 주택지에 거주하시는 세대수만 해도 엄청나고 그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좀 더 죽본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죽본지구 아파트들도 어마어마하죠. 많은 배우 세대를 자랑하고 있는 곳에 있는 건물이고요. 1층 내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폴댄스 학원이 제일 위층 5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 제가 계단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바로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깜빡했네요. 그리고 4층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4층 내려왔는데 4층은 여기 수학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등, 고등 학원비 25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교육비를 받고 있는 학원이고요. 3층도 똑같이 학원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오감, 이렇게 뭐 손 만지고 이런 학원이, 체감, 그리고 뭐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체험센터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이렇게 복도에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건물 준공 연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2층에도 학원 임차가 되어 있는데 논술 국어 학원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층부터 내려와서 2층까지 보여드렸고요.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64제곱미터, 건물은 790제곱미터입니다. 대지구 평수 안산시 80평, 건물 239평이고요. 건축년도 2003년 10월 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4대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22억에 나와 있고요. 현재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은 4억, 임대 보증금 6,800만원, 현재 인수가 17억 3,2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4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36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임차인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건물이다. 이런 건물을 매수해 놓으시면 정말 손볼 거 없고 관리할 거 없이 편안하게 월세 받으시다가 시세차익 남기기 좋은 그런 매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층에는 오래된 프랜차이즈가 장사도 잘하고 있고요. 2층, 3층, 4층, 5층까지 임차인들도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해오신 임차인들과 새로운 주인분의 관계를 잘 맺어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